신세계의 신세계를 열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벤자민 투자 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높아지는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 갑자기 뜬 연예인들한테 물어보는 질문 아니에요. 브레이브 걸스나 실감하냐고 하면은 다 뻔한 대답하잖아요. 아직은 실감 못하고 제가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집 밖에 못 나가서 내일부터 실감해볼 예정입니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연예인이 나가셨잖아요. 아니니까 뭐 그 정도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저는 사실 그 댓글이나 이런 것도 저는 네.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예 펴질 않아서. 근데 앵커님이 전달해 주시는 얘기만 좀 듣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뭐 역시 대인배 좋다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높아지면 얘기하는 건데 되게 얘기 가는 게 좀 공감이 가고 다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한 세네 번 지켜봐요. 네. 그러다가 한 다섯 번째 실행을 해요. 그 네. 사람 말에 따라. 그때 크게 틀려버려요. 항상 내가 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 자신의 판단에 난리 났어요. 자신 판단 1순위여야 된다는 거죠. 갓소장님 외치신다고 난리 났는데 왜 갓소장인지 저희가 그동안 여기서 소개했었던 종목들을 잠시 리뷰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화면 없답니다. 근데 이것도 자, 풀무원부터 볼게요. 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뭐 목표가를 제시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네. 이런 거를 막 수익률을 박는 것 자체가 그런데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어서 제가 그럼 얘기할게요. 저희가 풀무원을 5월 6일 날 방송을 그냥 이후에 네. 5월 6일 날 방송을 한 네. 이후에 44%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푸드도 같은 날 방송한 이후에 20.58% 올랐습니다. 메가스터디 9.7% 올랐습니다. 혹시 저희가 놓친 종목이 있습니까? 뭐 또 있는데 그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자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되나 싶지만 그 어떤 수익률을 막 그 대회 같은 스타일로 하는 방송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 최고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상 시초가에 가장 저가에 잡아서 최고가에 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수익률을 다 가져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얼마의 비중을 실었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뭐 이렇게 막 이거에 집중해서 그럴 일은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네. 이거에 막 숫자에 집중할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거를 그때 왜 가지고 왔느냐에 대한 관점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랑 그 뭐 밸류 체인이랑 이런 것들을 오히려 파악하는 게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논리와 흐름인데 네. 지금까지 신 소장께서 얘기해 주신 그 섹터들이 이 흐름의 시장의 메인 흐름에 대체로 아니 거의 100%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틀린다니까 네, 엄청 자꾸 100% 얘기하지 마세요. 자, 엄청 네. 진정성 있는 우리 신 소장의 시그널. 오늘의 진정성 있는 섹터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가시면 또 안 되니까. 아니요. 편하게 저는 항상 안 들어가고 왜냐면 그런 저는 알고리즘을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이게 시장이 이렇게 영원하지도 않고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잘 나갈 때는 더 막 되게 그러니까 버퍼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스터가 달린 것 같은데 또 안 될 때는 이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인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요? 주식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기란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는 거고. 갓소장 맞네요. 그러니까, 갓소장님.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가장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서 뭐예요? 그냥 멋진, 빼먹기만 하세요. 멋진 폭발입니까? 그러니까, 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네. 무슨 저기도 저는 그냥 딱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처럼 예, 그렇죠. 네. 그냥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화장품에 뭐 코스맥스도 다루고 했는데 네, 그때 네. 이제 막 네. 한식 이 몇 분에 다루려보다 보니까 그냥 다 넘어가 보고 이래버려가지고 그냥 종목 하나를 조금 자세히 보려고요. 이번에 신세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신세계가 신세계 산하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있고 신세계 DF라고 면세점 운영하는 업체도 있고 고속터미널에 그 센트럴시티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 실적이 좋았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특히 해외 패션하고 명품이 그래서 신세계가 지금 이거는 코로나19 그 이전이 아니라 그냥 분기 역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버렸거든요.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그룹이. 그래서 신세계 그룹이. 예. 거기서 이제 신세계가 그 4번 타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큰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원래. 네. 이게 좀 지금 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금 아까 우리 앞에 리뷰한 거는 바로 어제 한 메가스터디 교육 빼고는 보지 마세요 일단. 풀무원 신세계푸드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풀무원
아니 풀무원 신세계포도 이거 지금 잡으면 지금 다 밑에서 차 시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보지도 마시고 얘네들은 이제 조정을 받는 거를 봐야 돼요. 그리고 보지 말고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아직 지금 이격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이격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항상 저는 그렇게 먼저 바꿔요. 기술적 이격이 너무 뜬 거는 스토리가 아무리 좋든 말든 예를 들어 지금 우주항공 스토리가 좋은데 제가 안 갖고 오고 있어요. 지금 아직 우주항공이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갖고 올 거고 어쨌든 신세계 그룹 중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 저는 인터내셔널 제일 좋아해요. 이게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되게 신세계 그룹에서 무시당했다고 하면 그런데 변방이었죠. 변방. 변방의 그 자리 잡은 회사 그 그룹사였는데 지금 굉장히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2012년에 시작됐어요. 2012년에. 앵커님도 메이커 뭐 유명하신 분한테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뭐 있잖아요. 뭐 조성아 원장님, 뭐 이경민 원장님 또 누구 있어요? 정샘물 원장님 뭐 이런 있잖아요. 강남에서 유명하고 연예계에서 유명한. 근데 거기서 이경민 원장님이 이제 자체적으로 BDB치라는 거를 그때 2012년에 만들었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패션 사업부였어요. 원래 신세계 그룹에. 그래서 해외에 있는 브랜드를 떼와서 라이센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별로 마진이 굉장히 낮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맨 땅에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경민 원장님의 BDB치를 인수한 거예요. 이런 것들. 아직 인지도가 없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걸 인수해서 이걸로 꽃을 터뜨린 게 2016년에 이거를 대박을 터뜨렸어요. BDB치 하면 뭐 BDB치 거 안 쓰시나요? 뭐 근데 뭔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BDB치가 쌍두마차가 딱 있잖아요. 그 하얀색 이 폼클렌징이랑 그 약간 각지게 생긴 그 핑크색 용기 있어요. 그거 두 개가 히트 상품이거든요. BDB치 그걸 아세요? 그거 신세계 그 강남 백화점 가면 다 깔려 있어요. 아 맞다. 그게 BDB치 자주 드나드는 페이스, 자산가죠. 예, 페이스 아니 무슨 소리? 페이스 클리어 퍼펙트 클렌징 폼 이게 중국에서 터졌어요. 중국에서는 모찌 클렌징 폼으로 터졌어요. 이게 쫀득쫀득하고 불순물을 잘 제거해줘서. 아, 여기 중국 사람들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선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좀 지저분해요. 아, 이거는 제가 그냥 이미지로 한 얘기가 정성입니다. 아니라 실제로 중국 사람 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수 화학에서 나와요. 뭐 이수 화학의 분석에서 나와요. 이수 화학이 아, 중국 사람이 뭐, 더럽다고. 그러니까 이수 화학이 뭘 만드냐면 우리 그 손 씻을 때 만드는 계면 활성제. 님이 긴장하고 계십니다. 중국인 시청자들 아,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반중 감정 많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네. 계면 활성제를 만드는데 거기에 분석해 보면 이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머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 감는데 거기는 3, 4일마다 한번 감아서 덕지덕지한 사람들이 많다. 지금. 보고서에 그래서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깨끗해질 테니 계면 활성제 들어간 걸 많이 쓸 테니 이수하기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네, 네, 네. 3, 4일마다 감는다는 거를 그 연구원이 분석했겠죠. 네. 그러니까 많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머리도 마치 머리를 안 감는데 얼굴을 씻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도 안 감고 얼굴도 안 닦아요. 보통 얼굴은 닦고 머리는 안 감지 않나요? 얼굴은 매일 닦고 이도 아, 그래요? 네. 몰라요. 중국 사람들 물어보세요. 하여튼 그렇군요. 그래서 네. 페이스 클레어 퍼펙트 클렌징 폼 자체가 중국 사람들한테 특화돼서 원래 겨냥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 1,400만 개 판매돼서 BDB치 화장품 중에 이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팔린 게 아, 모델 얘기하면 송지효 씨가 워낙 잘 먹혀요. 런닝맨이 지석진 씨가 가도 난리가 나요, 공항에서. 그러니까 런닝맨 송지효 씨 모델로 우리나라 썼고 그다음에 왕대륙. 왕대륙 이름이 좀 싫은데 대륙이라. 모델 왕대륙 모델로 한정판을 내놨어요. 그 네. 이게 계속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킨 일루미네이션이 아까 각진 그 핑크색 그거 케이스. 이거는 여신 광채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거 바르면 여신 된다. 이거는 메이크업 베이스예요. 아, 메이크업 베이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화장품 설명할 때 살짝 설명드렸죠. 기초와 색조와 뒤에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가 진입장벽이 제일 높고 기초가 진입장벽이 제일 높다고 얘기 드렸죠.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데서 마스크가 진입장벽이 가장 낮고 예, 기초가 가장 어려워요. 뚫고 들어오기가. 여기서 두 개를 히트시켰다는 게 더 장기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요건이에요. 기초에서 흥행했다는 게. 그래서 이게 광채 여신, 여신 광채라는 별명으로 데이트를 했고 그래서 요거 두 개로 별명이 뭐냐면 중국에서 뿌띠 샤넬이에요. 뿌띠 샤넬. 이 BDB치 브랜드를 뿌띠 샤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 자체적으로 포지션이 된 게 샤넬의 버금가는 고급 화장품으로 이미 포지션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확 왔어요. 그 한마디로. 이게 왜 좋은지 아시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메스 할 때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중저가 가격으로 온라인으로 침투하고 있다고. 아. 그래서 온라인 중저가 브랜드들이 위험하다. 그러면 이걸 살아남으려면 초고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전략으로. 그래서 휠라도 우리나라에서보다 중국에서 잘 나가는 게 그 이유예요. 아, 고급화 휠라를 프리미엄 고가 브랜드로 인식을 시켜버렸거든요. 이건 이탈리아 수제 명품이다. 오. 휠라를. 우리나라에서는 나이키 아디다스보다 뒤지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뒤지게, 예, 뒤지게, 예. 뒤처지게. 아, 네. 뒤지게 말고. 뒤지게는 죽는 거죠. 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방송사의 샤넬 신소장님 아니십니까? 네. 아, 무슨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계시죠. 자, 어쨌든 여기 앞이 길었으니까 네. 뒤에는 쪽쪽 할게요. 네. 2014년부터는 수입 화장품 브랜드를 적극 도입하고 시작하는데 네. 이게 여기서 보시면 2014년 바이레도, 2015년 산타마리아 노벨라, 다 신세계 백화점 1층 가면 보실 것들이에요. 딥디크 2017년, 아워글래스 2018년, 가란시아 2019년, 2019년 또 에르메스 뷰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브랜드들이 우리가 잘 접하고 있던 브랜드들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접하는 브랜드냐면 얼리 어답터나 인플루언서들이 해외에서 이런 거 샀어요. 면세점에서 이런 거 샀는데 이런 거 보셨어요? 막 올리면서 인스타 이거 어디서 사죠? 우리나라에 없는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브랜드들이에요. 이런 것들만 다 꼬집어서 신세계 인터넷에서 이걸 잘해요. 픽업을. 픽업을 다 뽑아냈어요. 이거를. 그래서 니치 향수가 떴거든요. 뭐냐면 앵커님 향수 무슨 향수세요? 저요? 저는 주로 우디 향수인데 뭐 우디 향? TMI 우디 향이요? 그게 뭐냐 약간 중성적인 향이에요. 나무. 네. 그래도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대부분 많이 쓰는 건 플로럴 향이에요. 여성분들이 꽃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개성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으시죠. 바로 그 이 앵커님들 같은 성향을 콕 집어서 뚫어낸 것들. 뭐냐면 딥디크나 바이레도가 내놓은 그쵸? 향들을 보시면 무슨 향인지 아세요? 네. 가죽향. 네, 그런 거 생각나세요? 좋아요. 가죽? 네. 가죽향 솔직히 싫어하잖아요. 아빠 막 가죽 케이스 냄새. 근데 그거 스모키향, 우드향. 맞아요. 네. 그리고 꽃향인데 무슨 꽃향이냐면 날것 이름이 이거예요. 날것 그대로의 꽃향.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레도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우주향. 저번에 살짝 얘기했죠. 우주향. 우주? 우주향은 뭘까요? 화성? 그렇죠. 앨런 머스크가 한다고 하는 그 화성, 우주. 상상이 안 가죠. 우주에 냄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조차 공개를 안 했어요. 리스트, 성분명을 공개를 안 해버려. 우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 너네들이 알아서 생각해라. 니치 마켓을. 니치란 게 니키아라는 건데 니치 틈새. 틈새를 뜨고 그러니까 플로럴 향해 지겨운 사람들. 그리고 요즘에 또 명품도 똑같잖아요. 네. 에루샤가 지겹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신명품들이 뜨는 거죠. 에루샤, 에르메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 지겹다. 그래서 신명품들이 뜨는 거잖아요. 신명품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뚫어낸 거예요. 뚫어낸 거.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내놓은 브랜드 연작. 연작도 지금 굉장히 괜찮아요. 성공했어요. 네. 정유경 화장품으로 성공했고 좋아요. 네. 이게 면세점에서 괜찮아요. 지금. 후랑 설화수가 워낙 강해서 그런데 치고 올라오는 속도로 하자면 그리고 신세계 면세점이 생겼기 때문에 자체에다가 다 박아버려요. 이게. 그 똑같아요. CJ엔터테인먼트가 옛날에 저기 다른 자기가 CJ엔터테인먼트가 CJ에서 만든 영화를 CJ집에 깔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이게. 그리고 2020년 들어서 스위스 명품 초고가 스킨케어 브랜드 스위스 퍼펙션. 이거는 스파에서 쓰던 건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 MZ세대로 내놓은 로이비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내놓은 거 이거. 이거 전 잘 될 것 같아요. 뽀아레. 뽀아레. 뽀아레가 뭐냐면 옛날에 샤넬하고 둘이 잘 되던 쌍벽이 있었어요. 근데 샤넬만 잘 되고 얘가 망했어요. 근데 요거를 화장품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크림이 72만 원. 세럼이 68만 원. 아무도 안 살 것 같죠? 아니요.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그래서 이 뽀아레가 그리고 뽀아레가 지금 네. 아까 비디비치는 중국에서 터졌잖아요. 네. 뽀아레는 네. 아까 샤넬이랑 경쟁했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원래 목표가 어디냐면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랑 뉴욕을 노리고 있어요. 파리랑 뉴욕을.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브랜드가 노리는 게 지역별로 다 구성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이 확실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MZ세대들 대상으로 는 로이비랑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연작은 아예 결이 다르고 성격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대, 20대부터 5, 60대까지 연령대별로도 갖추고 있고 그러네요. 고루. 중저가부터 중고가, 초고가까지 다 갖췄거든요. 네. 저는 라인업이 좋네요. 그야말로. 저는 이 화장품 브랜드 업체로서는 얘가 지금 최고인 것 같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패션 얘기는 안 했는데 네. 패션 얘기도 살짝 하면 네. 아까 그 명품 신명품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 네. 있는 게 아크네 스튜디오 이거 이런 거랑 셀린느랑 메종 마르지엘라 네. 메종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골프복 브랜드가 요즘에 잘 되잖아요. 네. 크리스 FNC도 잘 되고 핑
근데 이게 제이린드버그라고 또 이거 들여와서 팔고 있거든요. 요게 잘 돼요, 또. 그리고 지금 또 재밌는 게 무신사 얘기 그때 해봤잖아요. 무신사가 어떤 그거예요. 지금 10대, 20대를 포함해서 패션에 인기가 있으려면 일단 무신사에서 흥행을 하면 거기서부터 촉발이 돼서 대히트 상품이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뭘 들여왔냐면 노티카를 들여왔대요. 노티카. 노티카랑 그거 아세요? 얘기했던... 프랑스와 저버 아세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요? 마리떼 그 얘기 있었잖아요. 마리떼랑 프랑스와가 만나서 종이 접기를 해서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다. 그 저 중학교 때 수학여행인가? 그거랑 노티카. 안 입으면 인싸가 안 되는 노티카도.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 말입니까? 그게 다시 복고로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는 다른 회사에서 들어왔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노티카를 들어왔는데 노티카를 지금 온라인 전용 브랜드로 무신사에서 팔고 그렇구나. SI 빌리지에서 팔아요. SI 빌리지가 얘네 자체 인터넷 모바일 쇼핑몰인데 여기서 라이브 커머스를 매주 하거든요, 지금. 네네. 라이브 커머스가 요즘에 워낙 유행이라. 그렇죠, 예. 여기서 명품이 되게 잘 팔려. 왜냐면 우리가 명품 병행 수입으로 사다가 네. 사기당하고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다가 사기당하고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믿을만한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것을 구입한다. 여기서는 정식 그 정식 수입 상품을 팔아요. 조르지 알만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히려 제 돈을 그렇구나. 내고 네. 사기당하지 말고 사자. 젊은 애들이 이런 게 많아요. 나방을 보고. 아까 신세계 얘기를 했지만 저번에 살짝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밑단에 네. 연 800만 원만 쓰면 VIP가 될 수 있는 VIP 제도를 먼저 만든 게 신세계였고 네. 현대에서는 MZ세대들 따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MZ세대들이 뭐 소득은 30, 40대보다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소비 성향은 지금 주도하는 세대고 그만큼 더 써버려요. 무슨 돈이 있겠죠? 과외를 많이 하나? 그 어른들이 걱정하고 뭐 요구라고 이런 거는 어떤 사회적인 평론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너무 기성세대입니까? 우리가 네. 주목해야 될 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주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거는 다른 분야에서 얘기해야 될 그렇죠. 일인 것 같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지금 주가도 보겠습니다. 주가를 본격적으로 주가도 상당히 괜찮은 게 어제 그거 그어서 그러니까 줄을 뭐 자주 긋지 않는데 이거 그거 성황했잖아요. 이게 우상향 이게 또 안 아니 이건 메가스터디 교육이에요. 아, 네. 어제 보여드린 거 잠깐 다시 보여드리려고. 네. 어제 메가스터디입니다. 이 주식은 네. 그냥 고점과 여기가 좀 잘리네요. 제 얼굴보다는 차트가 더 좋으니까 그렇죠. 제 얼굴은 별로 안 이쁜데. 피디님의 큰 그림입니다. 얼굴은 별로 안 이쁜데 네. 차트가 이뻐요. 소장님 어제 그린 얼굴은. 거 네. 재미로 받아들여셔도 돼요. 그 고점과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거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더니 메가스터디 교육은 그동안 놀던 채널 위에서 놀고 있다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성향상 이런 스타일이 요즘 장에서 뜰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성공 하나 했잖아요. 신고가 기록한 성공 한번 했잖아요. 모르는 거. 네. 달리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재미로 한번 그어볼게요. 네. 2019년 4월 달에 얘가 33만 8천을 갔어요. 2020년에 그 고점이 있잖아요. 고점과 고점을 한번 연결해 봤어요. 요렇게 연결했는데 지금 요 또 밑에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이런 채널로 떨어지고 있다가 2021년 딱 초 2월 달부터 여기 뚫고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게 뚫고 올라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뚫었기 때문에 상승의 전환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럼 적어도 최소한 2020년 초반에 기록했던 이 고가 있어요. 이게 확 밀렸던 구간.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리면서 확 밀리면 여기는 대부분 다 물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물리게 돼요. 그래서 네. 여기가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는 27만 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네. 27만 최소한. 그러니까 상승 전환은 된 것 같고 2020년 초반에 이 가격은 넘어설 것 같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실적이 지금 또 좋게 나왔고 네. 2, 3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왜 네.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네. 봄, 여름 되면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방되는 그걸 감안하지 않고 블랙스완이니까 빼더라도 네. 일반적으로 계절적인 성향상 그렇죠. 겨울에 움츠려 있다가 봄, 여름 되면 여자분들이, 요즘 남자분들도 화장하죠.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고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봄, 여름엔 특히나. 그러니까 화장품 수요가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폭발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네. 부분까지 고려해서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늘 또 막 급등을 해버린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오늘 만약에 또 기회를 준다면 네. 이제는 기회일 것 같고 네.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뭐 그냥 보는 과열권 지표
보잖아요. 네. RSI도 월봉상에서 지금 이제 50대를 지나고 있어요. 60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70이 여기 넘는 순간까지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주 중에는 이 브랜드 중에는 탑픽이 요거고, 네. OEM 업체 중에는 코스맥스인데, 코스맥스는 갑자기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변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일단은 투자를 더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좀 화장품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패션 사업 부분이 좋았는데 네네, 영업이익이 화장품이 마진이 훨씬 좋아서 지금 여기를 집중하고 있어요.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 소장님께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짚어주시는 게 정말 아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주식 가운데에서 이익률 개선이 되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최선호 종목으로 보고 계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